구미 씨가 직원 근무 성적과 승진 순위를 바꿔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무원 2명이 구속됐고 시의원 3명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대구 국제공항이 196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대입 정시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 전략 알아봅니다. 명나라가 강화 협상을 위해 이순신 장군에게 전투에 나서지 말라고 한 내용이 담긴 금토 폐문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어제보다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 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은 다소 올랐지만 오늘 낮부터는 찬바람이 다시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안동 영하 5도로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러 있지만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면 낮 기온은 대구가 4도, 안동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요. 이 밤사이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말연시가 있는 이번 주말은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겠고 새해 첫날에는 구름 사이로 해돋이도 무난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구미시 공무원 2명이 직원들의 근무 성적과 승진 순위를 뒤바꾼 혐의로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시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시의원 3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시의원 3명이 지난 2014년 하반기와 지난해 공무원 인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무 성적과 승진 순위를 바꾸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구미시 이모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보나 승진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모 국장이 시의원 3명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 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른 동에 지금 돈 좀 시키시면 좋겠다. 이걸 얘기했느니까. 이 같은 인사조작으로 전체 승진 후보자 54명의 순위가 뒤바뀐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고 감사원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시의원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당시 담당 공무원 김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들 시의원과 통화한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사조작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또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능을 치르고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만 이제서야 수시 전형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정시 지원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마지막 전략 알아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입 마지막 단계인 정시 지원을 앞두고 입시 기관마다 상담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과 가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을 비교해가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영 비율도 다르고 경대는 한국사를 가산 좀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지금. 수학 성적이 이과지만 낮아갖고 반영 비율이 수학이 제일 높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는 대학 한계가 좀 느껴져갖고 그게 좀 많이 아쉬워. 수능 점수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변환해 활용되는데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른 만큼 대학의 전형을 파악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정시에서는 단순 총점보다는 영역별로 가중치를 고려해서 본인의 점수를 산출해보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 나, 다군 세 번의 지원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당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위권 점수대는 서울소재대학과 지방공립대 상위권 학과가 간학군에 몰려있기 때문에 간학군 중에서 한 개 정도는 합격 위주로 선택을 하고 나머지 군은 소신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올해는 대학 프라임 사업으로 자연계 정원이 늘어난 점 그리고 최종 지원에 앞서 수시 미등록에 따른 정원 2월 규모도 파악해야 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2일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금호강에서 발견된 알라고리 두 마리의 사체를 검사한 결과 모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지난 12일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난 큰 고니 사체가 발견된 곳과 1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알라고리와 큰 고니 사체가 발견된 장소 10km 이내에 있는 양계장과 오리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함께 전국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상북도가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2월 7일부터 AI 발생 지역 시도로부터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고 정부의 긴급 행동 지침보다 강력한 방역 차단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방역 강화, 소규모 가금 사용 농가에 대한 예방적 도태 등을 통해서 AI 청정 지역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국제공항이 196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가항공사 취향과 국제 노선이 대거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올 들어 대구 국제공항을 찾은 250만 번째 승객은 일본 도쿄로 여행을 떠나는 대구 북구의 한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두 달 전쯤부터 계획을 하고 또 멀리 있는 공항에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대구 공항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해외 노선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구 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25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61년 부산 비행장 대구 출장소로 개항한 뒤 처음입니다. 지난 2002년 227만 명까지 기록했던 이용객은 KTX 개통 등으로 2009년 절반 수준인 102만 명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당시 무늬만 국제공항이었지 중국으로 가는 노선 서너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간 운항 통제 시간 단축과 저가 항공사 활성화 등으로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20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노선도 12개 노선으로 급증했습니다. 대구 공항의 지난해 대비 올해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은 95%로 김해공항 32%, 제주공항 41% 등과 비교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에 따라 개항 이후 처음으로 적자공항 신세를 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항상 그 적자만 이렇게 발생이 되다가 처음으로 그냥 흑자로 전환됐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이면에는 결국 이제 여객수가 그만큼 증가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같은 공항 활성화 분위기를 통합 신공항으로까지 이어가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2,775m 활주로는 6시간 이상의 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 신공항은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러한 공항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간 이용객 250만 명 돌파 그리고 사상 최초로 흑자 전환까지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대구 통합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공항이 군공항과 통합 이전하게 될 후보지 네 곳 가운데 두 곳은 군위군 땅입니다. 한 곳은 의성군과 걸쳐 있고 또 다른 한 곳은 군위군의 단독 부지인데요. 군위군이 이 단독 부지를 예비 후보지로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성군은 공항 이전 후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방문협의 이튿날 군위군은 바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공항 유치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김영만 군위군수는 관내 후보지 두 곳 가운데 군위군 단독 부지인 우보면을 후보지로 밀겠다고 밝히며 군위 의성 공동 유치 전략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의성 지역이 아니, 의성 비안하고 저희들 소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로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왔을 때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의성 군위에 함께 걸쳐 있는 다른 후보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국방부와 다음 달 주민설명회 일정을 조율하던 의성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유치에서 군위군이 발을 빼면 의성군 단독으로는 예비 후보지 자격 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월 달부터 저 군인군 소모면하고 통합 추진을 원했었는데 우범원을 단독 유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 저희들도 의성군의 비안면을 단독 유치하려고. 공항 유치에 대한 찬반 논란에 이어서 지자체 간의 치열한 수싸움까지 가세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예비 후보지 선정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고속 시외버스들이 주 통로로 이용하는 경북 수염 내거리 부근의 한개 차로를 버스 전용 차로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환승센터에서 나온 버스들이 경북 수염 내거리에서 원활하게 빠져나가도록 한개 차로 130m 구간을 버스 전용 차로로 지정했다며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순서입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지난달 발생한 서문시장 화재는 특히 대구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11년 전에도 비슷한 대형 화재가 있었던 만큼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사지구에서 큰 불이 난 것은 지난달 30일 새벽 2시쯤. 불은 59시간 만에 완전 진화돼 피해 금액만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폐허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서문시장 사지구 앞에는 재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상인들의 임시 점포 위치와 연락처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대구시와 중구청에 대체 상가로 지정된 베네시움 쇼핑몰에 조속히 입점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체 상가입니다. 이 대체 상가가 있어야지 지금 대목도 다 되어가고. 그런데 그분들을 찾으려 하니까 참 찾기가 힘들어요. 각계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피해 상인들을 위한 성금도 5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황폐화된 사지구는 내년 4월쯤 완전 철거된 뒤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실제 새로운 건물이 재건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소요 기간이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의 공백은 생길 겁니다. 그때는 다시 이제 사지구 상인들이 상의해서 활용 여부를 검토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1년 전에도 서문시장 이지구 점포 1,200개가 모두 불에 타 피해 신고액 기준 64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는데 그때도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 시장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화재를 키운 점도 비슷해 반복되는 전통시장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이른바 스마트팜이 문경 오미자를 비롯해 다양한 작물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은 높이고 경영비는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문경 동로면에서 오미자를 재배하는 김동석 씨는 스마트폰으로 농산일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만으로 서리를 막아주는 팬을 돌리고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주는 것도 직접 안 오고 하니까 참 내 자유로운 볼일을 많이 볼 수 있고 한 30% 정도 능률이 오른다고. 평범해 보이는 토마토 시슬 하우스에도 정보통신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하우스 내 온도와 습도를 원격으로 조절하고 보온 덮개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작물 상태를 최적의 환경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세가 좀 더 강해졌습니다. 초세가 튼튼해야 좋은 품질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상태에서는 품질과 그다음에 수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스마트팜을 도입한 전국 9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물의 수량이 늘고 품질도 크게 향상돼 농가 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리성뿐만 아니라 수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까지 전체 시설 면적의 40% 이상을 스마트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IT와 만난 우리 농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임진왜란 전쟁사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기록물 가운데 하나인 금토패문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약포 정탁 선생의 자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명나라가 강화 협상을 위해서 이순신 장군에게 전투에 나서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 중인 약포 정탁 선생의 임진 기록입니다. 보물 제494호로 지정된 이 기록물 속에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칙사인 도부사 담종인이 외군과 싸우지 말라고 이순신에게 보낸 금토 패문의 전문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토 패문은 당시 일본과 강화 협상을 하고 있던 명나라가 더 이상 전투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길 때는 죄를 묻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강화 협상을 추진하는 중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상의 문제에 있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의견을 보낸 것이죠. 명으로부터 금토 패문을 받은 이순신 장군은 분노함을 감출 수 없어 병이 날 지경이었다고 난중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조정에 올린 장계를 통해 왜군이 남쪽에 내려와서도 살인과 약탈을 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전보다 갑절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전투를 멈추지 못하겠다고 답변합니다. 금토 패문에 대한 기록은 난중일기에 10여 자 정도 언급됐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약포 선생이 자신의 임진 기록에 이순신의 장계를 옮겨 적은 것입니다. 예, 약포 선생의 임진 기록은 이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진기록과 더불어서 임진왜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당시의 기록입니다. 금토 패문이 확인되면서 명나라가 일본의 강계에 속아 오판을한 정황을 정확히 알수 있고 이순신의 신중한 정세 판단으로 임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다구시가 2016 제야의 타종 행사를 모레 31일 밤 10시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종각에서 개최합니다. 오페라와 뮤지컬, 랩 공연 등 식전 행사에 이어 대구의 주요 기관 단체장, 일반 시민 등 33명이 달구벌 대종 타종 행사를 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신년 메시지 낭독, 시민들의 대구 찬가 합창과 희망 불꽃쇼 등이 이어집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31일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국제보상로와 동덕로 일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경찰과 공무원 등 700여 명의 안전요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제한이 없었던 개인과외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와 똑같이 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습장소 외부에는 개인과외 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교습장소 안에는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의 등록증명서를 게시하고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교습 중지 1년의 행정처분도 받도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대구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5.6%로 전국 평균 6.3%보다 낮았고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경북은 7.1%로 강원과 경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청소년 담배 구매 용이성은 69.5%로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의 응급복구를 위해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서문시장 화재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정되기 전인 지난 2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서문시장 방문객의 주차 등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 빌딩 개선과 시장 진입로 확장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70동의 빈집을 철거해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빈집들은 철거한 뒤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만들거나 쌈지공원 운동시설 등으로 거듭났습니다. 대구시는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이 쓰레기 투기로 악취가 심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화재 발생이 우려되면서 지난 2013년부터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다소 올랐지만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안동 영하 5도로 여전히 영하권에 있지만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면 낮 기온은 대구가 4도, 안동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또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오른 반면 낮 기온은 2도가량 낮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구미 영하 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4도를 밑돌겠습니다. 봉하의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에는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눈이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말 연시가 있는 이번 주말부터 새해 초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